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방산주의 강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산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나 커지고 있는 북한 리스크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북한 리스크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단기적인 재료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좀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8일에 국가정보원이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쪽에 파병을 나가게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20일에는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의 보급품을 받는 북한군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면서 향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강도에 따라서 단계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우회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향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도가 더 강해지게 된다면 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천명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떤 무기 지원이 거론되고 있냐 하니 이 방공용 무기로는 1차적으로 지대공 유도 무기 천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궁1을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격용 무기로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2차적으로 155mm 포탄과 K9 자주포 등이 지원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목소리가 일각에서 흘러져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방산주로도 매기가 퍼졌는데요. 이 밖에도 또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한다라는 이슈 역시 방산주에는 호재성 뉴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큰 손인 두다 폴란드 대통령 부부가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을 갖고 또 K9 자주포, K2 전차 등 생산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서 K2의 현대로템액 2차 계약 그리고 잠수함 사업 수주 등의 탄력이 더 붙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아직 K2 2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을 더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폴란드 정부 같은 경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2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총 5조 원대 규모였습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 없이 구매를 추진 중인 것으로 또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주 관련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뉴스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섹터인 만큼 앞으로의 뉴스 플로우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LG전자입니다. 앞서서 이미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LG전자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해 오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LG전자 오늘 또 보니까는 잘 가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좀 상승하는 움직임은 지금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좀 긍정적인 내용이 좀 나와서 그런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하겠다는 건데 밸류업 계획을 아무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잠깐 보게 되면 지금 2026년까지 3년간 연결 재무제표 기준에서 단기 순이익이 25% 이상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연 최소한 1,000원 정도는 1,000원 이상은 배당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반기 배당이라든가 분기 배당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좀 보게 되면 자사주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있습니다. 이 자사주에 대해서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그동안 외국인들이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들이었는데 수급 움직임이 자, 화면 보시는 것처럼 2시 30분 기준에 했을 때 외국인들이 대략적으로 14만 주를 지금 현재 순매수를 했어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투신 쪽도 15,000 주를 매수하면서 지금 현재
순매수로 좀 전환된 부분인데 이렇듯이 지금 기관보다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빠르게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어떻게 보면 해외 쪽에서는 상당히 좀 당연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경우도 많고 뭐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지금 뭐 지분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뭐 대주주도 좋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에 대한 이제 배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좀 베네핏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소극적이었던 게 대한민국의 상장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발표하자마자 외국인들이 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건 앞으로 LG전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좀 조정받고 오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양봉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었어요. 뭐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상승하면 다시 내려오고 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오늘은 좀 3% 정도 상승을 했지만 뭐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줬고요. 이런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내일도 마찬가지고 모레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LG전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좀 저점 매수를 하고 싶다.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좀 지분을 좀 주식을 좀 사고 싶다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가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급등시키는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외국인들이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저는 무난하게 뭐 전고점 부근이 뭐 11만 원, 11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을 돌파하게 된다면 뭐 이제는 뭐 13만 원, 14만 원까지도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좀 더 우리가 멀티플을 좀 상당히 좀 줄 수 있는 흐름까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꼭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기업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LG전자 이전부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LG전자가 밸류업 관련해서 이렇다 할 좀 행보를 안 보여서 시장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아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LG전자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고 주가도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기업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제약인데 대원제약은 오늘 1% 가깝게 상승세 장중에는 15,0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뿐만이 아니라 대원제약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원래는 이제 방산 테마를 또 한번 갖고 나올까 하다가 네. 어제 언급들이 이제 휴니드와 이제 코컴이 오늘 좀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코컴 같은 경우가 그래서 너무 많이 갖고 나와서 이제 올 연말까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테마가 무엇인가 딱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 쪽과 그리고 이제 원전 쪽이 올 연말까지는 좀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첫 번째로 대원제약을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문의약품 위주의 제약 업체이고 순환기계, 호흡기계, 그리고 소화기계, 근골격계, 항생제 이런 이제 진입장벽에 있는 마약성 진통제까지 다양한 이제 전문 치료제 중심의 제품군을 폭넓게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가 이 국내 기업 대상의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이 마이크로 니들 패치 기업인 라파스와 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DW1021을 공동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임상 1상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세마글루티드 즉 위고비의 성분명이거든요. 이 세마글루티드 마이크로 니들 패치 임상 1상이 올해 11월에 임상이 끝난다고 합니다. 즉 올해 안에 임상 1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빠르면 이제 11월 달에도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임상 결과가 잘만 나오게 된다면 대원제약이 단기적으로 좀 급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좀 매우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라파스도 같이 좀 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이제 재무제표가 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나마 좀 재무제표가 좀 탄탄한 대원제약을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더라고요. 근데 그때보다는 좀 눌렸습니다. 근데 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세가 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할로 여러분들이 11월 달까지 모아가신다면 올 연말에 따뜻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이전에도 한번 가지고 나오신 적이 있었고 박수범 대표님은 확실히 외국인 수급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크래프톤 외국인들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크래프톤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또 가져야 될 종목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크래프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계절성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계절성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좀 활동적인 봄 여름보다는 오히려 가을이나 겨울 쪽에서 매출이 좀 더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해외 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게임 산업들 보게 되면 PC 쪽도 마찬가지고 콘솔 쪽도 마찬가지고 모바일 쪽 게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트래픽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그 수익 구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크래프톤의 일단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은 3분기 매출은 대략적으로 한 6,500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500억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매출은 43.6% 그리고 영업이익은 33.8% 정도인데 뭐 충분히 이 정도 움직임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크래프톤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뭐 크래프톤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기관 쪽도 수급이 많이 좀 개선되고 있고 매도보다는 매수에 좀 우위를 두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게임주들 중에서는 좀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실적이 조금 지지부진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임 회사들이 좀 몇 개가 있긴 있습니다. 뭐 있는데 뭐 보면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뭐 그리고 NC 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크래프톤이라든지 아니면 뭐 넷마블 정도 뭐 이 정도 빼고는 지금 이제 다들 보면 게임 종목들의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 꼭 우리 투자자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게임주라서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실적에 대한 부분만 잘 나오게 된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상승 패턴을 만들어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실적밖에 믿을 게 없다. 지수를 믿고 대응 못하잖아요, 지금. 계속 지수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그 정도로 이제 거시경제에 대한 분석 자체가 무의미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의 개별적인 이슈와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런 시장에 있어서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계절적 어떻게 보면 수혜주가 되겠네요. 크래프톤 만나보고 왔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기계입니다. 0.5%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두 번째 이제 원자력 관련 테마의 개별주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원자력 섹터가 좀 부각을 받을 때 지난 이제 2022년에 원자력 섹터가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원자력 섹터가 부각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상승을 했던 게 이제 한신기계 기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원자력 테마가 이제 올라갈 때는 전혀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공기 압축기 전문 제조업체이고요. 피스톤형 그리고 스크류형 이 전기종에 걸쳐서 생산 공급하는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용 공기 압축기를 국내 주요 원전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에어탱크 등을 생산하는 한신전공 등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 전소 신울진 1, 2호기 그리고 고리 3, 4호기의 제품을 이제 공급했던 이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원자력 쪽에 어떤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AI 수요 급증에 의해서 소형 모듈 원전 쪽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최근에 이제 SMR 4개 건설에 관련한 내용을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하겠다라는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이 전력 수급 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원자력 테마는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바닥권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한신기계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은데 지난 2년간은 좀 적자 규모를 키웠지만 올해부터 이 적자 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 기업도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어떤 그런 기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11월 정도 안에 강력한 상승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신기계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